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ETF 시황, ETF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혼자 뭐 잘 설명도 해주시고 또 뭐 역할극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전문. 네. 네. 북치고 장구치고 네. 전문.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ETF의 흐름 또 짚어주셔야죠. 네, 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관련해서. 아, 네. 네. 아, 참고로 저는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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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정체모를 뭐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멘트를 남기셨는데요. 네. 투자자별로 뜯어보면 금융 투자였습니다. 금융 투자는 LP 차익 거래와 시장 조성자라 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는 투자 주체고요. LP라고 하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 예, 유동성.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설명드리는 ETF의 네. 그 호가를 대는 주체가 금융 투자입니다. 네. 근데 자기 자본 즉 북이 있기 때문에 그 북을 이용해서 호가가 비이성적으로 벌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걸 보증하는 차원에서 차익 거래를 좀 하거든요. 그렇지만 연말에는 또 연말 배당이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매수 차익 거래, 즉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를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어온 금융 투자의 물량들은 대부분 다 그런 차익 거래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얘들은 부메랑입니다. 한번 그렇죠. 들어오면 반드시 나갑니다. 반드시 나갑니까? 네, 반드시 나갑니다. 내년 네. 1월 정도에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타 방송이긴 하지만 종가에 들어온 물량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1조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만기 때는 아마 금융투자 중심으로 1조 원 정도의 청산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숫자를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날짜도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1월 중입니까? 1월 만기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날짜를 한번 보면은요. 네. 아, 아. 한 살 더 먹고 만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1월 13일이네요. 1월 13일에 네. 거의 뭐 틀림없이 나갑니다. 네, 틀림없이 나갑니다. 네. 예, 틀리면 그때 돼서 또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이다 보니까 만기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마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죠. 네. 왜 마녀라는 표현을 쓰냐면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일로 날아갈지 절로 날아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이 어디로 요동칠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마녀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네. 지르든지 가만히 있든지. 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 너무나 당연한가요? 지르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 네. 팔든지는 없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파생상품형 네. ETF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네. 아.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제가 먼저 시세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오늘 요 모양 혹시 보이시나요? 막판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양. 올라간 거. 예, 요게 소위 말하는 만기 효과입니다. 예, 종가에 그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네. 들어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아, 그래요? 예, 대신에 규모는 시장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어저께 박재영 사장님한테도 한 100번 당부드렸습니다. 12월 만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네, 100번 정도 당부드렸으니까 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좀 파생형, 특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를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만 더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상위 ETF, 뭐 당연히 고버스부터 거래상위 ETF인데 네.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거의 네네. 반 수준까지 들어왔죠. 고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시면 레버리지 ETF도 20일 평균 거래량이 1,890만 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주. 예, 거의 뭐 한 10분 한 10% 20% 정도. 정도 예, 결국은 네. 만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은 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라고 제가 어제 카카오페이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또 바스켓이 바뀌기 때문에 네. 좀 매매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매매하기 힘드냐? LP, 아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불렀던 그 친구들이 새로 바뀐 포트폴리오로 또
수급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ETF의 거래량은 좀 차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주식으로 좀 넘어가서 주식을 기초로 한 ETF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가 오래간만에 또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특징적인 게 은행주 ETF들이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주. 예, 은행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무겁다.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무겁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은행주 ETF를 누가 많이 매매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역시 배당을 노리고 은행주 ETF를 매매한 게 아닐까. 참고로 은행주들은 전통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네. 예, 연말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말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ETF에서는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현금으로 줘요? 주가로 주죠. 아 주식으로? 예, 아니, 주가를 좀 살짝 그 배당만큼 예. 가배당을 잡아가지고 예. 예, 마치 정프로님이 저한테 만 원 빌렸으면 예. 제가 9천 원만 이제 주는 거죠. 천 원은 그 먼저 선입금으로. 예를 들어 제가 ETF를 100만 원치 샀어요. 네. 배당이 한 10% 나온다. 10%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만큼 주가를 올려서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 주가가. 네네. 아 그래요? 그 다른 뭐 더 추가로 들어오는 뭐가 없어도 네네 그걸 이제 저희는 가배당이라고 해서 연말 배당락 때 그런 현상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은행 ETF들이나 최근에 또 증권주 ETF들이 거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역시 연말이니까 좀 배당과 관련된 ETF들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행주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을 그러면 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네. 하는 건가요? 보통은 애널리스트들한테 추정치를 받습니다. 아, 네. 네, 코스피 200도 그렇고 애널리스트한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이제 삼성자산한테 뭘 했었냐면 야, 너 코스피 200 연말 배당 얼마 잡아? 아, 저는 그쵸, 그쵸. 저는 1.2% 잡는데요. 네. 야, 옆에 있는 KB증권은 1.3% 잡는다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컨센서스를 형성한 다음에 그만큼을 가배당으로 잡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나스닥에 대한 사랑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왜요? 너무 나스닥 ETF를 좋아하세요. 이게 오늘 신규로 상장된 아~ 나스닥 100, 어제 말씀해 주신 예, 레버리지 ETF인데요. 거래량이 105만 주였어요.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요. 50만 주만 첫날에 그렇죠. 한 50만 주만 거래돼도 거래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려 1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의 장중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시간에 돌아가는 이 미니 나스닥 100이라는 그런 24시간 돌아가는 그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걔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는 그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 거 보니까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나스닥 100에 대한 맹목적인 컨빅션 네,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잔뜩 몰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나스닥 100 ETF가 몇 개나 있는지 그랬더니 미래 나스닥 100, 타이거 나스닥 100, KB스타 나스닥 100, 킨덱스 나스닥 100, 그리고 코덱스 나스닥 100 토탈 리턴,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 무려 5개 ETF가 있고요. 순자산액이 2.5조예요. 아 벌써요? 아, 토탈 예, 네, 토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뭐 한국에 있는 ETF들보다도 네. 나스닥 100 ETF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100이 이제 미국 나스닥이 열릴 때는 우리는 안 열리잖아요. 네,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대체로 하루 장중에는 크게 막 왔다 갔다는 안 하겠네요. 네, 안 하고요. 대신 시작할 때 확 올라 있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끝날 때 좀 뭐 올랐든지 내렸든지 뭐 이렇게 정도 가겠군요. 그 정도에다가요. 플러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장중에 24시간 돌아가는 나스닥 100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 E-mini. E는 electric, 전자거래이고요. Mini는 승수를 낮췄다라는 미니거든요. 그렇죠. 네? 요게 장중에 돌아가요. 요거랑 연동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중에 이 미니 나스닥 100 선물 보기 껄끄러우시죠? 네, 껄끄러운데요. 그러면 그냥 이 ETF 그냥 관심 종목 등록해놓고 그냥 주가만 봐라. 아, 주가만 보면서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될까? 뭐 걱정하지 말고 요거 주가를 보면서 한번 예측해봐라.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도 장전에 동시호가로 사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 똑같나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ETF는 네. 거래량이 많이 없는 유동성이 부족한 ETF들도 많아요. 526개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주도 거래 안 되는 ETF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LP, 아까 제가 금융투자 LP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하는 건데 9시 10분까지는 10분 동안은 호가를 댈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그 ETF를 사버리면 LP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상 가격에 체결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뭐 장 개시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장 종료 직전이라든지 이때는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런 또 팁도 네네네. 배워갑니다. 네, 제가 뭐 앞으로 뭐 출연할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뭐 이런 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체크해드리고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어떤 화면입니까? 네, 오늘도 뭐 오늘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어떤 ETF들을 많이 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TF를 매매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저는 3프로TV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퇴직연금에서 ETF 네.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깨먹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신 거 보면 역시 뭐 인버스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신기하게도 코스닥 인버스를 많이 사셨어요 개인들이. 코스닥 인버스? 아무래도 좀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반발 심리로 좀 사신 게 아닐까. 돌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아침에도 그 타이거 미래자산에 있는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고맙다고. 자기네 상품 너무 많이 언급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광고료를 내라. 커피 쿠폰이라도 좀 보내달라. 서브로 광고료 받는 건 우리 인정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신고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런 짓은 안 할 거고요. 뭐 저희 아마 컴플라이언스에서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최대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유럽 탄소 배출권 쓰레기 봉투, 예, 재활용 쓰레기 봉투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예, 오늘도 또 올랐어요. 와, 무려 5%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오른 거예요? 예, 오늘 하루에만 5% 올랐습니다. 예.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한 30% 넘게 올랐다고 했던 그거죠. 30% 정도 넘게 올랐고 오늘만 또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역시 와 개인들은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역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 보고 아 역시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미국 S&P 500이라든지 미국 테크라든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해서 역시 나스닥에 대한 사랑, 테크에 대한 사랑, 반도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제가 은행 신탁, 은행 PB들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해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한번 걸러진 아니면 한번 정제된 ETF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예, 네, 2차전지. 역시. 그리고 미국 테크, S&P 500.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느낌이 네. 팍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올랐다라는 게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은행 신탁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니까 네. 역시 은행 신탁에서도 메타버스 테마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테크라든지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이런 미국 우량주 중심으로 네. 많이 세일즈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TF들을 이제 주로 사게 되면 네. 그 ETF를 운영하는 데서는 이제 그 해당 ETF에 해당되는 그 종목들 이제 다시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럼 이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수급에서는 거긴 기관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은행으로 잡히더라고요. 은행으로. 네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맺고 사시는 거다 보니까 네. 은행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으로 창구가 잡히는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 ETF 관련된 뭐 특정 금적 신탁일 가능성도 농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혹시 이렇게도 됩니까? 예를 들면 오늘 메타버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막 샀어요 제가. 네네네. 저 말고 또 많은 개인들이 엄청 메타버스 ETF를 샀어요. 네네네. 메타버스 ETF를 가진 데서 근데 오늘 당장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온 돈을. 네네네. 그럼 이제 내일이나 모레 뭐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하루 만에 장이 꺾여 버렸네. 네네. 그래도 들어갑니까? 네, 그래도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설정 환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논리가 설정 환매의 논리거든요. 아. 그래서 설정 신청을 한다 ETF 네. 그리고 설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설정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ETF를 구성된 종목을 먼저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당부드린 질문 한 번만 던져주시면. 아, 그 질문이 네네네. 뭐였죠? 네. 아, 하도 빠져들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합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아, 이거 불만은 좀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도 힘드니까. 네네. 저는 이제 거래소의 보도 자료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네. 거래소가 또 인덱스를 만들거든요. 거래소가 인덱스를 만들면 저희 ETF 운용사들은 가급적이면 ETF를 네. 찍어내서 그렇죠. 거래소와 호흡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떤 인덱스를 만드는지가 저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한국 거래소는 지난 5월 중국 상해 거래소와 한중 자본시장 협력 사업 추진 아. MOU의 일환으로 네. KRX CSI 한중 공동 지수를 12월 20일 날 발표한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동 지수.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랑 중국의 뭐 CSI 그거를 같이 합친? 네, 합친. 반반.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의 우량주와 네. 중국의 우량주를 결합한 새로운 지수가 나올 거고 또 그 지수를 추종하는 또 새로운 ETF가 나올 아. 거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를 만드는지 찾아봤더니만요. KRX CSI 한중 대표 기업 50 지수. 그러니까 한국 대표 기업 25개, 중국 대표 기업 25개 이렇게 구성된 지수 한 개랑 네. 한중 전기차 지수. 네. 여기서 한국의 전기차 반, 뭐 중국 전기차 반. 네. 그리고 한중 반도체 지수.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반.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찾아봤더니만요, 뭐 대표 기업 지수에는 뭐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귀주 모태주 그리고 닝더스다이라고 CATL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지수에는 네. 뭐 CATL, LG 에너지 솔루션, BYD, SK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한번 이거 12월 20일 날 발표된다니까 발표되면 뭐 제가 당연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중국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상품화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희도 거래소 인덱스팀에 물어봤더니 뭐 ETF 상장 언제쯤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국에서는 인덱스가 발표되고 나서 6개월 후에 ETF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아, 지수 나온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한국에서는 지수 나오고 나서 15영업일 후에 ETF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중국에서는 6개월 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2월 20일 날 지수를 발표하면 뭐 내년 6월 정도나 7월 정도에 뭐 ETF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각각 상장을 네, 하는 교차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도 정해지면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뭐 양국 정부가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상품성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이 많이 포함될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ETF든 혹은 어떤 지수든 이제 맨 처음 만들 때 그 정신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전기차가 미래의 산업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한번 해볼게 아니면 네. 뭐 메타버스 네. 아니면 대표 코스피 뭐 200개 회사들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네네네. 한국과 중국의 대표 회사들 혹은 한국과 중국의 뭐 전기차 회사들을 합쳐서 이걸 지수 만들고 이걸 ETF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외국의 투자자들 한번 보세요. 이 한국과 중국 따로 투자하기 힘드셨죠? 한중을 합쳐서 저희가 한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거가 이 ETF나 지수를 만든 정신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와 바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바로 그런 개념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일 전기차라는 단일 상품이 이 정도로 커진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한국에서는 또는 중국에서는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파트에서는 굉장히 절대 상대 우위를 갖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상품성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수를 토대로 한 ETF가 나온다면 좀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ETF도 그럼 혹시 무슨 MSCI니 이런 데서도 막 들어
MSCI는 아니겠구나. 그 예를 들면 해외 유명 큰 저 투자은행 네. 같은 데서들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아마 그렇게 될 아시아 것 쪽에 내가 투자한다고 네. 생각하면 아시아 쪽에 투자한다면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한국이랑 대만의 IT 기업들을 뭐 지수로 묶었다든지 그런 시도는 몇 차례 있었는데 아주 크게 대박까지 간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뭐 중국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는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지수는 12월 20일에 발표되지만 ETF는 한 6개월 정도 남아 걸릴 거다. 네. 네. 아마 좀 또 까먹고 계실 테니까 네. 제가 또 6개월 뒤에 날짜 적어놨다가 또 그때 네. 짜잔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한국만 먼저 올라갈 수도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 뭐 않나요? 근데 이제 양국 거래소가 좀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같이 하자. 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발 어떤 기업들이 그 지수에 편입되는지 그 정도만 좀 보세요. 저희 ETF를 뭐 ETF가 나오면 사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양국에서 뽑았겠습니까? 마치 국가대표 뽑듯이 네네, 종목을 네네. 골랐을 테니까 뭐 그런 종목들 정도는 외우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도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매수를 많이 할 수밖에. 그러면 없죠. 이게 네.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네. 어떤 분들도 많이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네. 뭐 미국이라든지 네. 다른 국가하고도 교차 상장할 수 있는 ETF가 확대가 될 수도 예, 있는 건가요? 저희도 실은 뭐 제가 삼성자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운용사들이 자꾸 와요. 와서 같이 한번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걔네 ETF를 뭐 다시 한번 씌워서 다시 한번 ETF로 포장하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시도는 아마 내년에도 활발해질 테니까 아마 우리가 없는 섹터들이 좀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우리나라에는 주식 관련된 ETF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외한 ETF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대체라든지 자산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츠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리츠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국채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ETF들이 내년에는 뭐 해외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방금 되게 많은 아직 네. 하지 않은 미지의 그 영역의 ETF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ETF 시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운용하는 게 결국엔 펀드 매니저인데 네네네.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감당이 되나요 지금? 일단은 펀드 매니저까지 가기 전에 지수화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ETF는 액티브 ETF도 레퍼런스 지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산군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룰로 어떤 리츠를 얼마만큼 편입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인덱스를 만들어줘. 네.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ETF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질문 주셔가지고 가면 또 뭐 네. 가봐야 반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1인 사역을 하시네요. 네. 아, 근데 여기 같이 있으면 라면밖에 안 주시잖아요. 여기 생라면 좀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ETF 마켓워치의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